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케이스 패키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의 동년배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캐릭터인데 혹시 홀맨 기억하시나요? 피처폰 그리고 문자 세대라면 알고 있는 캐릭터죠. 동그란 대두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홀맨이 컴백하면서 슈피겐과 콜라보해서 케이스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전에 진로 콜라보 케이스가 신기해 보여서 구매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홀맨도 유튜브,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직접 구매를 할 예정이었는데 슈피겐에서 써보라고 보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겸 딱 제품만 받아왔어요. 홀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나요? 저 또한 그런데 이때는 뭔가 지금 생각하면 오글거렸던 그런 감성이 있었죠. 버디버디, 싸이월드, 문자를 꽉꽉 채워서 보내기도 했고 지금처럼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이모티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로 그림을 표현하기도 했죠. 뭐 그때는 그랬지 이런 이야기다 이겁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홀맨 스티커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정말 아기자기하죠. 폴더폰도 보이고 여러 모습의 캐릭터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을 만한 이 모습도 있습니다. 얼굴이 커서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광고에서 봤던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 시절의 감성을 아 오늘 라떼가 자주 등장하죠. 아직 더 나올 겁니다. 스티커는 조금 뒤에 붙여보도록 하고 그 아래에 보면 아주 귀여운 홀맨 팝톡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귀여운 게 정말 잘 만들어진 캐릭터 같아요. 그 아래에는 홀맨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는 홀맨처럼 새하얀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에 있는 보호필름을 떼어내면 투명한 PC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PC 소재의 프레임은 TPU 소재로 되어 있는 케이스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2 미니 화이트에 씌워봤는데 잘 어울립니다. 역시 화이트에는 화이트가 무난하게 잘 어울리죠. 그리고 만지고 있으면 느낌이 좋아요. 촥 달라붙는 그런 그립감이고 이 패키지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홀맨 팝톡 정말 귀여워서 보고 있으면 예전에 사용했던 피처폰 생각이 자꾸 나네요. 팝톡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당겨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거치대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방향 전환이 가능해서 이렇게 거치할 수가 있죠. 사실 저는 원래 케이스에 스티커로 잘 꾸미지는 않는데 전에는 이런 걸 좀 붙였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심플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아 그때는 말이죠. 하이 이런 것도 하나 붙여줘야 좀 잘 나간다. 그리고 선글라스 이런 것도 붙여줘야 더 잘 나간다. 뭐 요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괜히 화난 표시도 붙여주고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니까 물음표도 하나 붙여주도록 할게요. 어떠신가요? 홀맨을 아시는 분들은 그때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 홀맨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캐릭터도 있구나 싶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홀맨 하니까 블랙홀도 생각나고 졸라맨도 생각나고 정말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콜라보 패키지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참 세상 좋아졌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